요리 다나와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 요리. 안녕하세요. 유리다나와 정발입니다. 오늘은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메뉴인 섭산적을 만들어 볼 거예요. 시험시간은 30분입니다. 먼저 요구사항은요. 완성된 섭산적의 두께는 0.7cm로 만들어주시고요. 섭산적의 크기는 2cm 곱하기 2cm 크기로 썰어주세요. 수량은 9개 이상 제시하시고요. 석쇠를 사용해서 구워주세요. 고기와 두부의 비율은 3:1 정도로 만들어주시고요. 수험자 유의사항은요. 다져서 양념한 소고기는 크게 반대기를 지어 구운 뒤에 잘라주시고요. 고기가 타지 않고 잘 구워지도록 유의해주세요. 그럼 섭산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고기 다져주시고요. 자, 이렇게 고기 다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부. 자, 두부는 고기의 3분의 1 정도의 분량을 물기를 제거해서 굳게 주세요. 굳게 주신 다음에 고기와 두부를 혼합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믹스해 주신 다음에 대접에 담아주시고요. 자, 이제 양념을 해줄 거니까요. 파마늘을 곱게 다져주세요. 마늘 먼저 다져줍니다. 마늘은 최대한 곱게 다져주세요. 마늘 곱게 다져주시고요. 대파는 안쪽 말고요. 겉에 부분만 다져서 마늘과 같이 곱게 다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마늘이 다져지면요. 양념을 해주세요. 파와 마늘을 넣어주시고요. 자, 여기서도 두부가 들어갔기 때문에 간장으로 간을 하는 게 아니라 소금으로 간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설탕 약간 넣어주시고요. 참기름 약간, 후추, 그다음에 깨소금 넣어서 잘 치대주세요. 이렇게 해서 많이 치대주세요. 많이 치대주셔야 덜 갈라집니다. 자, 이렇게 고기와 두부를 3:1로 혼합해서요. 소설찬 파마우께로 간을 한 거를 여러 번 치대준 다음에 이제 반대기로 만들 거예요. 네모지게 도마에 올려놓으시고요. 자, 이거를 사각형으로 네모지게 넓적하게, 이때 두께가 너무 두껍지 않게, 왜냐면 요구사항에 완성됐을 때 요구사항이 0.7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얇게 하셔야 돼요. 모양을 잘 잡아주신 다음에요. 이제 석쇠에 올려서 구워줄 건데, 우리 석쇠 사용하는 방법 기억나시죠? 석쇠에 달궈서 기름칠 한 다음에 사용해주셔야 돼요. 기름칠 안 하면 고기가 붙어버려요. 이제 고기, 우리 반대기로 만든 고기를 올려주세요. 자, 구워주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뭐냐면요. 위아래를 잡고 구워주시면 안 되고요. 한쪽 면 먼저. 센 불에서 팬 돌려가면서 익혀줍니다. 자, 이거를 석쇠를 눌러버리면은 반죽이 살, 요 석쇠 살 사이로 다 삐져나오니까요. 한쪽 면만 놓고 이렇게 돌리셔야 돼요. 자, 한쪽이 다 이제 어느 정도 살짝, 겉만 살짝 익었으면요. 위를 덮고 그대로 뒤집어서 또 돌려서 익혀줍니다. 자, 앞뒤로 골고루 익혀주시는데 언제까지 익히냐면요. 눌러서 이 고기 반죽이 익으면은 단단해지니까요. 단단해질 때까지 익혀주시면 되세요. 자, 다 익으면 불을 꺼주시고요. 지금 뒤적거리지 마시고요. 이거를 접시 위에 올려놓고 펼쳐서 식혀주세요. 자, 이제 오늘 섭산적의 고명을 해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섭산적의 고명은요. 잣소금이에요. 잣 다져놓은 거. 시험장에 A4 용지가 이렇게 나오니까요. A4 용지에다가 잣 올려서 반으로 접은 다음에 칼 면으로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서 기름 빼주시고 다시 다져서 이제 섭산적 한 김 식으면 그때 이제 떼주시면 돼요. 살짝 들어서 뗄 때는 이 살 사이를 살살살살 눌러서 이렇게 해서 석쇠 사이를 딱 떼주시면 돼요. 자, 이제 석쇠에 있는 고기를 떼주세요. 자, 이렇게 짠! 이렇게 석쇠에서 고기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섭산적을 썰어주세요. 자, 썰 때는 톱질하듯이 썰어주셔야 돼요. 톱질하듯이. 그냥 꾹 눌렀으면 고기 그 단면이 부스러지니까요. 톱질하듯이. 간격은 2cm 간격으로.
9개 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잣을 위에다가 뿌려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섭산적이 완성되었습니다.